시사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단어. 적폐청산. 이제는 지겨우신가요? 우리는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데 왜 눈에 보이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행동하는 그들의 적폐청산은 무엇일까요? 적폐청산이라는 단어는 똑같이 사용하고 있는 게 분명한데 그들과 우리가 같은 의미를 공유하고 있긴 한 걸까요? 셜록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빅데이터로 알아본 적폐청산의 타겟으로 언론, 검찰, 법원, 국회의원과 같은 키워드가 같이 언급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있어서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 그 적폐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람을 대상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글쎄 한국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던 집단 또 그 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던 집단이 누군가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검찰이라든지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정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 다음에 뭐 언론도 거기에 해당이 되고 또 그게 뭐 고위공무원 이런 이 집단이나 거기에 속하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적폐라고 하는 가장 뚜렷한 느낌으로 대중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그것이 청산되어야 된다 라고 할 때 이제 그 청산이라는 게 뭔가라는 부분은 누구든지 간에 과거에 연관되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마땅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이 청산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거는 청산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뭐 검찰 조사를 받거나 심지어는 구속이 됐다 하더라도 뭐 구속이 사법부에 의해서 기각이 되거나 또는 뭐 이 구속된 거에서 다시 풀려난다든지 이런 모습을 볼 때 적폐 청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를 대중들은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언론, 검찰, 법원, 국회의원 이 대상들이 적폐청산의 타겟으로 언급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국민들의 바람일 텐데 국민들의 바람이 정부의 방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또 적폐청산을 언급할 때 갑질이라는 단어가 종종 같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말은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뭐 그게 검찰이 됐던 또는 언론이 됐던 또는 뭐 이 군인든 이런 이전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공격으로 보일 수밖에 없고 또 그거 자체가 적폐청산이라고 할 때는 일반 대중들이 막연히 믿고 있는 건 맞긴 하지만은 그 자체가 진짜 적폐청산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또 불러일으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보복이나 탄압이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이 반발도 당연히 있는데 가장 1차적인 문제는 적폐청산이라고 현재의 집권 세력이 초기 정권을 잡을 때 내세웠지만 그 적폐청산을 구체적으로 무엇이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상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충분히 공론화되지도 못했고 또 국민들과 그만한 공감대를 가지지 못한 상황에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이 아주 당위적인 뭐 국정운영이던 새로운 권력의 주된 목표처럼 설정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국민들이 믿고 있는 부당한 권력을 가장 잘 대표하는 집단이 적폐청산의 뭐 타깃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적폐청산을 왜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우리 사회에서 적폐청산도 마찬가지고 갑질도 마찬가지고 결국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는 더 힘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지 못했다 또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존중이 상당히 떨어진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맹목적으로 또는 통념적으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뭐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그러면 적폐청산의 정체가 뭐냐 이렇게 되면 그냥 억울하고 또 이 어려 위치에서 많이 당했던 사람들이 갑질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진짜 진정한 대중의 마음을 나타낸다 라는 식으로 일반적인 또 대중의 통념을 다시 현재 적폐청산에서 확인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 단어들이 그냥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적폐청산이 무엇이라는 정의를 충분히 공유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잃고 논란만 되고 있는 것이군요. 이런 논란만 많은 상태가 지속돼서인지 정치권에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피로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며 출구 전략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된다라고 만일 어느 분들이 언급을 하고 그 이야기를 나왔다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출구 전략이냐, 결국에는 지금 현재 집권 세력이라는 사람들도 이전에 이 집권 세력이었던 그게 뭐 박근혜 일당이라고 이야기하든 박근혜 부역자라고 이야기하든 그들과 다르지 않는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아마 뚜렷하게 줄 가능성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런데 뭐 현재 검찰이든 아니면 정부든 아니면 다른 언론 쪽에서 계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전 정권이든 지금 정권이든 그분들은 다 어떻게 보면 그 자리에서 그 동네에서 지내시던 분들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이 적폐청산이 대상이 되든 또는 적폐청산에 뭐 칼자루를 진 입장이든 간에 서로 제사 깎아먹기 하는 상황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은 가지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이 적폐청산의 타겟을 좀 다르게 돌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재 야당의 입장에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적 보복이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것이 본인들이 당신들이 과거에 권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충분히 본인들의 존재 이유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래서 현재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에 대한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것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시는 집단이나 어떤 인물들이 있다면 그들이 진짜 청산되어야 되는 적폐의 대표적인 타겟으로 봐야 되지 않는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처벌을 받거나 또는 정리가 되는 이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뚜렷이 일어난다면 어쩌면 적폐청산이 조금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정치권에서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뭐 이 지방선거나 총선이나 선거 과정을 통해서 확인하기 전에는 쉽지 않으니까 계속 적폐청산이 언제까지 이루어질 거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적폐청산이 진행이 되는 것도 아예 잊혀진 것도 아닌 상태를 확실하게 매듭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런 경우에 차라리 출구 전략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어떤 시기에 일어나는 특정한 선거나 또는 특정한 사회적인 이벤트가 특정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 이 나라의 권력을 쥔 집단이든 또는 지도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한다면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불안 또는 일부에서 언급되는 적폐청산이 좀 너무 지겹다라든지 널 적폐청산만 하고 하는 게 뭐가 있느냐 이런 불만에 대해서 훨씬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그냥 적폐청산이고 그것이 뭐 검찰이나 권력기관들에 대한 사정과 같은 이런 행위가 아니라 적어도 일종의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이벤트나 또는 날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명시하면서 언제까지는 이런 정도는 일이 벌어지고 뭐 언제까지는 이런 거를 통해서 국민들의 진정한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세요. 이게 뭐 하나의 선거 전략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국정 운영의 전략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는 국정 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국정 과제가 실제로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활동이다라는 것까지는 전혀 연결을 시키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뭐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실업 뭐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나 또는 고용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도 그게 적폐청산과 어떤 관련이 있고 그것이 어떻게 바뀌게 됐을 때 우리 사회가 적폐청산에서 조금 더 성과를 냈다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지금 현재 국정 운영에 있어서도 더 구체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고 국민들은 아, 이 사회가 발전하고 있구나, 우리 사회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로드맵을 만들어 공유하라는 말씀인가요?
단순히 지금 로드맵이라고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한테는 뻔한 소리로 들리죠. 근데 국정과제를 이야기했는데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뭐 이 실업률이나 고용 상태에 대해서 확인을 매일 하겠다 청와대에서. 그런데 그렇게 선언한 다음에 국민들한테는 느껴지는 것들이 잘 나타나지도 않고 그게 확인이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몇 퍼센트 올랐다 또는 떨어졌다, 뭐 몇 명 더 고용하게 됐고 정기적으로 전환됐다 이런 쇼와 같은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적폐청산에서 이러이러한 집단에서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뭐 그 사람들을 쫓아내던 그 사람을 감옥에 보내던 뭐 어떤 식의 조치를 취한 거에 대해서 차라리 알려주면 아 이 정도까지 변화가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데, 실제로 뉴스로 접하게 되는 적폐청산의 구체적인 사례는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건지 서로 짜고 치는 고스톱 상태로 그냥 많은 국민들은 지금 적폐청산 말은 하지만은 현재 집권 세력은 어쩌면 약간 짜고 치는 뭔가 또 다른 협착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도 동시에 있고, 다른 한쪽은 자기들끼리의 또 다른 뭐 정치 논쟁만 하는 이 상황이 있으니까 대체 언제까지 이런 무기력한 상태에 우리가 있어야 되냐, 그런 식의 입장에서 조금 짜증스러운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적폐청산을 실행할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무엇인가요? 그것이 현재 이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했던 국정과제, 국정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것이 얼마만큼 이루어지고 어떻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연결시켰고 그 스토리를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알려줘야 되는 거죠. 한쪽에서는 재벌 개혁한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뭐 재벌 회장하고 맥주 마시는 사진 넣으면 그럼 이게 재벌 개혁이 되는 건가? 아니면 공정거래위원장이 뭐 재벌 회장 모아놓고 야단 쳤다고 해서 그러면 적폐청산이 되는 건가? 그거는 아닐 거거든. 그랬을 때 어떠어떠한 것이 적폐로서 있었던 사건이었고, 그랬을 때 뭐 재벌 개혁이 이루어지던 아니면 권력기관의 변화가 있던 그런 것들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라는 걸 구체적으로 알려줄 수 있고, 그것이 교육이라든지 또 국민 생활에서 일어났던 일이 어떤 변화가 있었다든지를 알려주면 이것이 과거의 적폐 세력에 의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힘들었고 또 제대로 된 가치가 실현되지 못했는데 이런 것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를 알려줄 때, 그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 진짜 적폐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청산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뭐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도 있지만은 국민들이 느끼는 거는 뭐 위원회 TF팀 만들어가지고 나왔는데, TF팀 만들어가지고 옛날에 뭐 그래 어쨌다는 거야, 근데 지금 저걸 그래서 어떻게 할 거란 말이냐, 그거에 대해서 참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적폐청산의 진정성에 더 의구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똑같은 지문을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도 지문은 다르게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지문이 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이 지문과 같아서 60억 명의 사람이 있다면 60억 개의 마음이 있고 이 마음의 생김새 역시 모두 다릅니다. 황심소는 그동안 마치 거울로 얼굴을 보듯이 여러분 마음의 생김새를 정확히 보실 수 있도록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고치거나 바꾸는 대신 생긴 대로 살아도 나답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께서 황심소를 함께 만들어주셔야 할 때입니다. 그동안 황심소는 순수하게 여러분의 후원으로 만들어왔는데요. 더 나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10,000원, 인생을 바꿀 통찰을 얻어보세요. 황심소 후원은 네이버에 황심소 골뱅이로 검색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 더 좋은 방송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